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해 초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려고 했던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가 제시한 철도 노선에 대해 환경부가 다시 보완을 지시한 건데요.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사업이 또다시 환경부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환경부는 강원도가 제출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마디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다른 대안 노선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환경부에 세 가지 철도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제1안은 설악산을 관통하고 2안은 설악산을 우회하는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1안은 자연보존지구 침해, 2안은 군사보호구역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모두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강원도는 넉 달 뒤 미시령 터널 아래 지하 268m를 관통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환경 피해가 적은 완충 지역인데다 기존에 도로가 개설된 지역의 지하여서 최선의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을 어겨가며 굳이 설악산을 통과하는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립공원 오해하는 안을 갖다가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한 안으로 제시한 게 군부대 통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으면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과 연계하는 다른 대안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시한 미시령 하부 터널이 최적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요구한 우회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국토부와 공조해서 전략을 빨리 통과 후에 사업이 착수대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제동으로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 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행정 절차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1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어렵게 확보한 165억 원의 설계비는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색삭도와 가리왕산 스키장 복원 등 여러 환경 이슈를 놓고 강원도가 환경부와 부딪힌 것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춘천 속초간 고속화 철도 사업의 착공 시기가 기약도 없이 늦춰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페놀 오염 사고로 운영을 중단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포스코는 지난 2017년 대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설비를 뜯어내고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페놀 유출로 가동을 중단한 마그네슘 제련 공장 시설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공장을 만들었지만 페놀 오염 사고로 1년 만에 운영을 중단하고 지난 2017년 말에 토양 정화 작업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페놀에 오염된 지하수 정화 작업을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7년 마그네슘 제련 대체 사업으로 구리판재를 만드는 아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불투명합니다. 당초 포스코는 올해 옥계 변전소 공사를 시작하고 동판재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회사에서 뚜렷한 어떤 것들을 이제 답을 못 내놓으니까 이제 준비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동력을 기대했던 지역에서는 대체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하자 조기 착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시나 사업자 포스코가 사업을 정상화해서 강릉시에 경제적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릉시는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 공장의 허가권은 강원도가 갖고 있고 부지 환매 특약도 적용할 수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각 공공기관마다 주차 공간이 비좁다 보니 이 불법 주차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블록 공간에 얌체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를 하면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 49살 박병찬 씨는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박 씨는 흰 지팡이를 들고 가까운 거리는 직접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박 씨는 최근 강원대병원에 들렀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출입문에서 또 다른 출입문으로 이어진 시각장애인 점자 블럭이 차들로 꽉 막혀 있어 주차된 차량에 부딪힐 뻔한 겁니다. 그 점자 부도 블럭 있는 데가 더 위험할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저희들끼리 정보 줄 때 그 더 피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거든요. 다른 곳들은 사정이 어떨까 박 씨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박 씨가 종종 들르는 강원도 교육청 역시나 차 한 대가 점자 블럭 위에 주차를 해 시각장애인의 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길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차에 부딪혀 다칠 수 있고 길을 제대로 찾기도 어렵습니다. 춘천지방법원과 검찰청사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통행로가 마치 주차장으로 변해버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블럭을 따라서는 혼자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청과 도의회로 올라가는 인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법 주차가 돼 있어서 이렇게 점자 블럭이 막혀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차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점자 블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이 초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관리를 하기가 좀 저거하긴 해요. 좀 애매한데 하다 보면은 또 대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민원을 분석해보니 점자 블럭을 가리는 시설물 가운데 불법 주차가 52%로 가장 많이 접수됐습니다. 병원과 지자체 건물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점자 블럭을 설치해 관리토록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 블럭 위에 얌체 주차 행위는 별도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일부 얌체 운전자와 공공시민의식 실종, 공공기관의 방치로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를 떠난 국보문화재 지강국사탑의 보존과 복원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 복원된 탑이 어디에 세워질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환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입니다. 탑 상부에 보살상과 봉황, 연꽃 장식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독특한 구조와 빼어난 조각으로 역대 가장 개성적이고 화려한 석탑으로 손꼽히는데 일제 반출과 경복궁 이건, 전쟁으로 인한 소실과 재건 등으로 훼손이 심했습니다. 2016년 대대적인 복원 보존 작업이 시작됐고 현재 작업은 70%가량 마무리됐습니다. 복원을 맡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그동안의 복원 과정과 연구 성과를 담은 보고서와 도록을 발간했습니다. 100여 년 전 누군가 탑 표면에 먹으로 쓴 일종의 기원문도 발견됐는데 19세기 말의 초기 한글로 추정됩니다. 현판을 확대해서 그런 조각부를 복원을 하기 위한 뭐 기초 도안을 잡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목서들, 글자들이 좀 조금씩 확인이 됐죠. 현재 쓰고 있지 않는 한글 표기가 거기에 나타나는. 올해 복원이 끝난 뒤 지광국사탑이 놓여질 자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원래 위치인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사실 문화재 가치가 없잖아요. 금년도에 우리 전 온 시민들이, 온 국민들이 좀 뜻을 좀 한 군데로 몰아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탑과 한 몸인 지광국사 탑비가 있는 법천사지에 되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보문화재의 관리 역량을 갖춰야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시설 존치를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이 주민들과 산림청의 갈등이 커지자 결국 이해 당사자끼리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홍관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지역 주민 2천여 명은 군청 광장에 모여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국민 투쟁결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선 지역의 유일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원상 복원 방침을 철회하고 곤돌라와 운영 도로만이라도 남겨 올림픽 유산으로 남기고 이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20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정성을 쏟고 열정을 가졌던 그 흔적조차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후대들에게 먼 훗날 우리 지역에서 올림픽을 치렀다고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김재현 산림청장이 다시 정선에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 청장은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복원을 전제로 개발한 만큼 사회적 합의 사항이자 법적 절차에 따라 전면 복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투쟁의 대표들은 언성을 높였고 간담회가 열린 군수실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갈등 국면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으니 사회적 기구를 뭐 총리 산하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가고 또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든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청장이 국무총리실로 전화해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1월 31일까지 구성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자끼리 구성하는 만큼 산림청과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환경단체, 강원도, 정선군, 투쟁이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리왕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기구를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복원이냐 시설 존치냐 1년 가까이 끌어왔던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가리왕산 문제가 새로운 해법을 찾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하천법 제정 이후 56년 만에 불합리한 하천 구역이 정비됩니다. 강원도는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이 없는데도 하천 구역에 편입된 도로와 주택, 농경지 등의 토지를 대상으로 기존의 지적 경계에서 재방 계획 경계로 변경해 하천 구역을 정비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4월까지 하천 구역 전수 조사를 마친 뒤 6천 필지 90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하천 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말까지 춘천시 등 10개 지자체와 환경공단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 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 위반 사례가 많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자파류 등으로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대 포장 의심 제품으로 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기관에 포장 검사를 의뢰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보존을 위한 평창올림픽 기념재단이 올해 4월까지 설립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에 강원도와 함께 평창올림픽 기념재단 설립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재단의 규모와 이사회 구성, 정관 등 사전 절차를 논의한 뒤 올해 4월까지 재단 설립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기념재단은 올림픽 잉여금을 재원으로 평창에 설립될 예정이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과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등 3개 경기장의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철원군이 도내 최초로 오는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철원 관내 벼 재배농들은 재배 면적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월급을 3월부터 8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농협 선도 자금을 활용하고 철원군은 이자를 부담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와 안성시 등 전국적으로 20곳 정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이 시행되는 가운데 인제군이 외출 장병들을 맞이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인제군은 다음 달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루 최대 9천여 명이 부대 밖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서화면 천돌이 일원에 지난해부터 도비 등 1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203제곱미터 규모의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착공합니다. 휴식공간에는 체험 놀이공간과 함께 여유 부지를 활용한 실외 스포츠 체험장과 포토존, 농산물 판매 시설 등이 운영됩니다. 또 인제구는 군인 가족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 학습 등을 병행하고 장병들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9도에서 11도, 영서 지역은 5도에서 8도, 강원 산지는 2도에서 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또 강릉과 동해, 삼척, 태백, 속초, 고성, 양양,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건조 경보가, 또 원주와 영월, 정선과 인제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따라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춘천시가 청년 일자리 마련과 창업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후평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또 근화동 전철 하부 공간에 컨테이너 31동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춘천시는 청년들이 직접 춘천시의 정책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청 설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대문어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입해 연곡면 영진리 해역 180헥타르에 인공어초와 구조물을 활용한 대문어 산란과 서식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영진리 해역을 대문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산 자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43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합니다. 삼척시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46억 원을 들여 중앙시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30억 원을 들여 중앙시장 신관동에 청년 상인이 입주하는 복합청년몰을 조성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